배 대표님,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 데뷔는 아마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역 순방을 하고 있는데 신년 인사회를 겸하고 또 본인이 국민의힘 사실상 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의 스킨십도 강화할 겸 또 한동훈 발언도 전국으로 확산시킬 겸 이렇게 지역 순방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아주 반응이 여러 같은 네. 그런 반응을 받고 있고요. 특히 부산 방문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부산을 찢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투 아웃 상황에서 예. 말로 홈런을 쳐갖고 지금 역전을 시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정치 대비 무대의 연착륙이고 예.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대가 가장 중요한 게 이 공천입니다. 공천입니다. 그래서 16일부터 아마 공관위가 첫 회의를 시작을 해서 이제 공천 작업에 착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공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에서 얼만큼 잡음 없이 갈등 없이 이렇게 잘 공천을 혁신공천 쇄신공천을 이뤄내느냐 네. 이것은 한동훈 정치 총선 나아가서는 한동훈의 2027년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선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를 보면은 일단은 주목도 관심도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관심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 스타일이 아니라 이 5천만 국민들의 문법으로 이야기하겠다. 그렇겠는데 제가 세 가지의 현상으로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서 부산 민심이 흉흉해지는 상황에서 자 먼저 스마트입니다. 예. 자 그냥 부산 가는데 그냥 당일 1박만 하고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시큰둥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구도 1박 2일이 아닌데 그냥 동대구역에서만 좀 지체가 됐거든요. 부산 사람들은 가만히 이제 뭐라 하는지 듣고 보자 아마 들어보자 하는데 1박 2일 머무르겠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님. 예. 갔는데 우리도 제가 고 박사님 오늘 밤새껏 내일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럼 감동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피치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부산 시민 부산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끝나버렸어. 그러니까요. 부산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끝났어요. 딴 말이 필요 없어. 부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산 사랑한다. 설마 그게 아니래도 예. 고 박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 새끼들이 다 뭐 부모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 사랑합니까? 그래도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럼요. 아버지 엄마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이 그래 아이고 네가 날 사랑한다니까 난 또 기분 좋네. 그러면서 논 맞이기 밥 맞이기 줍니다. 예. 그만처럼 지금 부산에서도 부산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그냥 이게 스피치입니다. 예. 무슨 말을 해야 듣는 사람이 좋아할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까 우리 고 박사님도 말씀하신 1992. 예. 딴 거 필요 없어. 딱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딱 광안리였나요? 딱 1992 숫자 딱 보여주는 게 게임 끝났어. 또 얼마 전에는 어디 가서 넥타이 벗고 또 이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헤치고 또 책상에 올라가서 딱 얘기 얼마나 천대래합니까? 얼마나 친근하게 다가갑니까? 격식파괴. 그리고 2008년에 이 롯데 자이언츠 자신이 부산에 근무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롯데 팬입니다. 응원했습니다. 네. 사진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 뿜뿜은 정말 폭발, 대폭발 빅뱅이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이제 고 선생님 말씀대로 16일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전초전이었다면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여기서 과연 중도층이나 무당층 그래서 정말 수도권이나 뭐 2030 MZ세대가 단순히 관심, 단순히 한동훈 와와와가 아니라 한동훈이 만약에 있는 이런 정당이라면 한동훈이 있는 정당이라면 내가 지지해 줄게. 국민의힘 지지도 높아지고 자 그다음에 대통령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좀 뭐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동훈이가 있는 한동훈이 모시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좀 밀어줄게. 예. 이런 데까지 가려면은 이 공천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기득권을 배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영남이다 누구다 꽂아준다 용산 낙하산 이게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준. 그동안 숱한 기준을 만든다고 그 기준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겉으로만 기준 속으로는 아닌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여성 청년 세대 교체 그다음에 패러다임 교체 여성이나 청년 이들을 좀 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공천을 할 수 있냐.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법조인의 숫자 관리 좀 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 법조인이 너무 많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래 한동훈도 검사고 우리 고 박사님 같이 서울대 법대 나오고 서울대에서 법대 나오고 뭐 이해해 뭐 주변에 법조인이 많게 그런 얘기 너무 많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아니야 동훈이 이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뭐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조인이 없을 수는 없죠. 네. 당연히 입법부의 역할을 할 국회의원의 또 당 조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넘치면 10명인데 9명이 법조인이야. 뭐야? 그래서 저는 이 법조인의 관리를 얼마나 이 공천 과정에서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 세 가지 예. 이걸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용환 공관위원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 좀 명심해서 공천 작업에 꼭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정치권 특히 여당 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용산과의 주도권 싸움.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저는 이제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 낙하산, 청와대에서 지침 내리고 청와대 지령 이걸로 다 공천을 하다 보니까 공천이 엉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옥새 들고 나르샤도 나왔고 김영호 전 국회의장 2020년 총선 사이로 총선 망쳐버린 것 아닙니까? 김혐오가 됐죠. 예, 맞아요. 김혐오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관위원을 지금 10명을 선임을 했습니다만은 당에서는 이제 현역 의원은 세 사람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장동혁 사무총장. 예. 이분은 이제 초선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종성 국회의원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 아무런 뭐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죠. 데이터가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남는 그 사람 하나 있네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철규예요. 이철규입니다.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네. 연신공천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동을 걸더구만요. 예. 공천은 내가 하는 거야. 내 책임으로 예. 하는 거야. 당을 이끄는 사람은 난데 무슨 소리야? 네. 이랬더구만. 뭐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자칫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의 경쟁력 또는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에 대한 호감 네. 여기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끊임직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을 그은 건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당을 이끄는 건 접니다. 잘하고요.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또 지지자들은 또 중간 지대에 있는 중도층이 중요하니까 무당층이 중요하니까 이들은 여전히 의심적어. 왜? 에이 대통령이 이척 에이 해서 에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끌어낼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은 참 잘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는 또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아까 스마트 스피치 스타일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트렝스, 힘이 나와야 됩니다. 힘.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예. 대통령을 들이칠 수는 받아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에게는 설득입니다. 힘. 예.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논리력입니다. 논리력이고 그다음에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천 안 하면 우리 망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관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의중만으로 이른바 윤심만으로 뭐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이 분명한 원칙으로 대통령님 이거 넘어가면 이건 대통령님도 죽고 저도 죽는 겁니다.
서결도 죽고 동훈이도 죽는 겁니다. 이걸 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러는 걸 말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여러분 제가 선민 후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앞에 국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이걸 딱 세우는 순간 김건희 특검법 법조인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어떤 대꾸조차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누구보다도 법적인 논리적 근거력을 가지고 있는 걸 분명히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3S에 하나 더 장착을 해서 스트렝스 이걸 해야만 뛰어넘을 수 있지 만약에 이게 없고 허지부지 해지부지 하지부지 돼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그동안 사무총장이라든가 인재영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무슨 정치를 해보고 그렇죠. 총선을 치러본 사람도 아니고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더 그렇고 나머지 외부 인사들 6명은 뭐 정치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되 예. 용산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죠. 극복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용산의 출신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신들의 참모들만도 35명 장차관 16명 그래갖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영남권이 많아요. 하하. 영남권. 그러니까 TK-80산을 또 넘어야 하는데. 80산을 넘어야 된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현역 들어오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참모 들어오고 장차관 들어오고 또 지역에서 서로 경쟁을 벌이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조정하면서 물갈이를 해낼 건가 이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아, 그 정도의 기준이라면 역시 한동훈이야. 아 그래서 동훈 한동훈 하는구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롭게 막 거칠게가 아닙니다. 우리가 등산을 해도 굉장히 유연하게 하는 이 예. 등산가들이 있거든요. 알파니스트들이 있거든요.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용산과 팔공산을 아주 유연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아 누가 보더라도 탐복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야 돼. 이걸 뒤뚱뒤뚱 좌충우돌 하면서 거칠게 바위가 흩어져 내리고 떨어지고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위태롭게 되고 그런 등반이 돼서는 안 된다. 예. 제대로 고 박사님 말씀하신 용산과 팔공산을 넘어갈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TK는 물론이고 PK에서도 여러 곳에서 지금 현역과 또 용산이라든가 장차관 출신들이 부딪히는 것도 많고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내는 거 이게 예. 이제 정치력이고 그럼요. 그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해나가느냐 예. 그런 면에서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역할이 좀 중요하기는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 분들이 데이터를 예. 갖고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너 그만둬 너 이렇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후유증이 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감당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단지 이제 윤심 전달자가 아닌 이철규 공관위원 아니겠습니까? 예. 또 경찰에서 정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주 입도 무겁고 신중한 이철규 위원이 그런 역할을 사실 그런 역할을 한 비대위원장이 기대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인재영입위원장도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을 아닙니다. 같이 저와 하자. 함께 공동으로 인재위원장을 하시죠. 이러면서 또 된 것이거든요. 이걸 잘 살려나가야 되고 무엇보다 저는 오늘 감동했던 것이 두 산을 넘어야 된다. 두산. 예. 두산 베어스가 아닙니다. 두 산을 넘어야 된다라는 우리 고 박사님 말씀. 이 용산과 그리고 팔공산. 이전에는 보수 정권에서는 인왕산과 팔공산이었는데 이제는 예. 용산입니다. 용산. 신용산이 되겠죠. 용산과 예. 팔공산이 되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예.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의 이 말로 해서
수도권은 1말 2초에 공천을 하고 수도권은 빨리 해야 합니다. 사실. 예. 그리고 영남권은 2말 3초에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영남권은 지금 이준석이는 이삭줍기 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싹 견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야당에서는 특검법 재투표 오겠다고 지금 시간을 자꾸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안 해봤지만 벌써 이런 거 딱 그렇죠.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제대로 그래도 정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 겁니다. 그래서 1말 2초 또 2말 3초 지금 또 그런 이 데이터로 네. 적절한 공천 시점 그것이 총선에 미치는 여파 이런 것을 이른바 시뮬레이션 다양한 멀티 채널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전략할 수 있는 것이 여의도 연구원인데 홍영님 전 네. 조선일보 기자가 또 포진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드렸는데 선거 때는 공천 하나하나 또는 심지어는 현수막 하나하나가 선거 예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꽉 짜인 구성이 있는 또 제대로 된 그런 책에 있는 것으로 잘 하느냐가 지금부터 이제 90여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아주 치솟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윤석열 정부라든가 또 국민의힘 지지율 이런 것으로 바로 지금 연결되지를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 견제론 야당 후보 당선이 좋다 이런 사람을 이제 정부 견제론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이게 51%. 정부 지원론 여당 후보 당선이 좋다. 그 지지한다는 사람이 35%. 상당한 지금 차를 그렇습니다. 이루고 있고 이것이 네. 12월 첫 주 5일에서 7일 조사한 것이고 1월 9일에서 11일 조사 이번에 나온 것 이게 똑같아요 어떻게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도 어떻게 그렇게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조사하고 12월 첫째 주 한 달 전에 조사가 36대 34로 똑같다 예. 그러면은 한동훈의 효과가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정부 견제론을 낮추는 쪽으로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다 이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른바 말하는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고 변하려고 하는데 멈춰버리게 만드는 그것을 진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다. 그게 바로 이른바 자이가르닉 현상입니다. 자이가르니크 현상, 이른바 미협, 미완성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한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꾸만 지적받는 그 부분에서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도나 무당이나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나 또는 자영업층이나 그다음에 충청권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고 박사님도 기억하실 텐데 한때 가수 중에서 그대 이름은 바담바담바담 김범용 아시죠? 김범용이죠. 좋아합니다. 자, 김범용 저도 좋아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법룡을 넘어왔어야 됩니다. 김범용이 아니고요. 김법룡을. 그럼 김은 뭐냐? 김건희 특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리스크. 리스크. 김건희 네. 리스크를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결해 나가느냐 이른바 소방수가 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한 비대위원장 저거 찜찜하거든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혜를 믿어 어떻게 해결하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 법입니다. 법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안 돼. 김법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비대위원장 공대도 중요하고 남북관계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중국도 중요하고 CES도 중요하고 그게 자기 대선 후보야. 근데 자기 너무 법조인 법조인 이야기만 해. 비전을 제시해. 그렇죠. 비전. 정책 비전을 제시해. 비전입니다. 마지막에는 용입니다. 대통령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용사를 넘어서는 차별화는 뭐냐.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뭔가 조금 더 주지를 못했지만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이라든지 도어스텝까지 도입을 했지만 한동훈이면 할 거야. 뭔가 용사를 아까 넘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팔공사를 그 부분입니다. 김범룡은 바담바담바담 아니고 김범룡을 어떻게 뛰어넘냐. 이것만 넘었으면 자의가련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슝슝슝슝 정말 우리가 정체 없이 고속도로에서 서울 용인간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멈춤 없이 하이패스로 둥둥 퉁 슝 하고 차 지나가듯이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한명 지지율까지도 연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궁금할 겁니다. 아니 한동훈이는 인기가 많은데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은 안 오갈래? 바로 이 자의가르니 현상 이걸 뚫어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김, 범, 명 아, 그다음에 그러네. 우리 고 박사님 말씀은 비, 전 이것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시원한 해법을 좀 다른 사람은 낼 수가 예. 없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걸 기대하는 낼 겁니다. 수가 있다. 그럼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럼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부분이 앞으로 한동훈의 바람이 국민의힘으로 바람으로 대통령의 바람으로 연결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총선 구도에 정부 심판은 정부 견제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도 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듯이 예. 바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로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 인기가 연결되지 않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예. 그걸 뚫어낼 때 용산을 신용산을 넘어설 때 그리고 팔공산을 넘어설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